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네. 본인을 보면 무거워. 무겁고 답답해. 답답하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해도 되지? 네. 혹시 물어볼게. 네. 올 수전에 올 수전뿐만 아니라 작년 수전에 작년 수전이지 작년에 네. 작년부터 내 남편하고 네. 나하고 이별수가 들어왔다 지금 그러거든. 네. 이별수가 뭔 말인 줄 알아? 네. 이혼. 네. 이혼수가 들어왔다. 작년부터 네. 이혼수가 들어왔다. 네. 재작년부터 이혼수가 들어왔다. 재작년부터 이혼수가 들어왔는데 네. 끌고 여기까지 왔었나 봐. 끌고. 맞아요. 끌고 그냥 좀 조금만 더 참아 볼 걸. 조금만 네. 더 오빠를 믿어 볼게. 오빠를 조금만 더 내가 오빠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좀 지켜봐 줄게. 내가 지금 한번 믿어 볼게 하면서 3년을 갔다가 눈물로다가 그 신랑을 믿고 왔었나 봐. 그치? 믿고 맞아. 왔는데 올해 내가 도저히 올해 1월 달부터 올 딱 들어서자마자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3월 달, 3월 달부터 도저히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화가 머리를 쳐 올라갔어. 내 화가 더 이상은 내가 참지를 못해. 더 이상은 참지 못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가 네 이름 네. 네 이름 쓰고 내 이름 쓰고 네. 어? 써서 우리 도장 찍자. 지금 그걸로 찾아왔다는데 맞으면 네. 맞고 틀리면 틀리고.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너네 네.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겠니?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나는 점을 보는 무당이기 때문에 물어본다. 네. 나는 있지 네가 니는 신랑이 정말 싫어서 헤어지므로 보이지 않아. 니는 신랑이 정말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제3자, 제3자라고 하자는 제3자는 아니지. 그 말하자면 부모 부모의 농가 부모의 뭐 시어머니 농간이 됐던 부모의 농간으로 인해서 너네 부부가 어 그냥 이별 아닌 이별로 나한테 들어와. 긴급한 데다 팔라고.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희한하게 네. 정말 아까 내가 마스크 잠깐 벗어 하고 네. 내가 그거 아무 말도 안 해줬지. 네. 그러고 딱 들어왔어. 왜 네. 여기서 못 할까봐. 너는 결혼하실 때부터 네. 지금 아까 배를 봤죠. 내가 아까 여기 앉아서 카메라 안 켜졌을 때 배를 유심히 봤죠 너한테. 네. 너는 애물로 애단이라 그래야 되나? 애단이지. 애단 애물이라 그래야 네. 애물 애단 시집 갔을 때 네. 너는 배속다 놓고 갔나 봐. 배속다 놓고 갔나 보다고. 애기 임신. 어. 아 맞아 혼자 임신했어요. 그치? 네. 그래서 아까 배를 가만히 쳐다본 거야. 아까 내가 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지. 카메라 안 켜졌을 때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때 와 쟤는 애기를 배속다 놓고 시집을 갔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네가 임신을 안 했으면 임신을 그쵸. 안 했으면 너는 있지 네. 아마 결혼 못 했을 거야. 맞아요. 응? 시어머니 맞아요. 반대로 너는 결혼할 수가 없었을 거야. 왜냐면 너네 시어머니는 이 정신 뭐라 그래야 되지? 또라이? 정신 또라이? 정신 또라이.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신 또라이. 자기 아들이 왜 자기 신랑한테 받다는 사랑을 자기 아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아들은 아들일 뿐 맞아. 아들일 뿐이야. 맞아. 근데 아들이 신랑 같아. 맞아.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내 아들은 내 아들일 뿐이고 내 며느리는 내 며느리인데 내 며느리를 감시하면서 내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를 이 유심하게 쳐다보는 게 당신 시어머니거든. 이 개뿔. 맞아요. 그렇지? 맞아. 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다 알아야 돼. 아들에 대한.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니하고 뭔 짓 하나. 아니 부부 관계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것조차 시선을 한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또라이 아니 뭐냐 이게? 상또라이지.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너한테 잘해준 척하면서 신랑이 뭘 어떻게 주지? 우리 아들이 내한테 좀 잘해주니? 우리 아들이 내한테 좀 이렇게 해주니?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니? 맞아요. 그래놓고
네가 순진하게 다 말을 한단 말이지. 거기서 맞아 맞아. 뭘 했다 뭘 했다. 어, 오빠가 이렇게 해줬어요. 오빠가 이렇게 해줬어요. 오빠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 웃으면서 잘했네. 너한테는 그래. 뒤에 가서 욕하는. 뒤에 네 신랑한테 이제 허벌려고 욕을 하는 거야. 왜 해줬냐. 왜 해줬냐. 왜 그렇게 했니. 어 왜 이렇게 했니. 맞아요. 응 맞아요. 그걸 이 밀어놔. 몰랐니? 그냥 잘해주니까. 아 나한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나 보다. 이제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나 보다 하고 네가 방심했어 이 멍청아. 그쵸. 어? 그땐 몰랐죠. 그때는 다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죠. 솔직히 너네 신랑은 너네 너네 그 시어머니는 어느 며느리가 들어와도 너뿐만 아니라 어느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 신랑 자기 아들은 자기 남편이나 마찬가지 생각이 있지. 네.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편 같이 생각하는 집착증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에요. 뭐 그냥 말을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안 하니까 너를 통해서 본 거야 아들을. 어? 너는 거기에서 3년 동안 잘 놀아놨고. 그쵸. 맞아요. 그치? 네. 그러고 나서 너의 신랑이 니한테 다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 이것저것.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엄마가 이랬어. 너네 신랑 머리 꽤나 터졌을 거야. 네? 한쪽으로는 그 그쵸. 엄마가 자기를 공격해. 아마 듣는 소리, 못 들어본 소리 신랑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니한테는 니더러 야 병신 새끼야. 너 그거 하나도 못 막아? 너도 입 좀 거치는가 봐 하나면. 막 엄청 거칠어. 그치? 내가 사람들이 나 욕쟁이라 그러는데 나도 네.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 하는 거지. 맞아요. 그 사람 성격을 타서 욕을 하는 거지. 무조건 욕은 안 해. 네. 그럼 너는 있잖아. 아까 내가 순간적으로 앉았을 때 저 학교 짱 먹었네. 뭔 말인지 알지? 네. 그 학교 짱 먹었지. 쉬운 응. 성격은 아니에요. 그치? 근데 학교 짱 먹은 애가 시집 가서 네. 그나마 얌전 뜨려고 얌전 하는 척. 그래도 어쩌 신랑 거 좀 살아보려고. 네. 시어머니한테 없는 애교. 네가 무슨 애교가 어디가 있어? 개뿔 애교도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신랑 한번 살아볼라. 그쵸. 애교도 한번 떨어보고 그쵸. 시어머니 마음에 들라. 조심하자. 노력도 좀 해보고 음식도 좆도 못해. 음식도 좆도 못한 게 네. 너 음식도 좀 해볼라. 그쵸. 노력도 많이 했어. 그쵸. 이건 늘 까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말을 하는 거라고. 네. 그렇지? 네. 그런데 너도 있지. 인내. 인내가 길지는 못해. 네가 나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네가 3년 동안 잘했으면 나는 100년을 잘한 거야. 네 성격에. 맞아요. 그치? 네. 3년 땡이야. 나 더 이상 안 해. 나 더 이상 못해. 필요 없어. 그쵸. 나 내 신랑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나 당신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야. 너년이래 너년. 네가 그런가 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그 할머니 그 뭐라 어떻게 욕을 하지? 할망탱이? 할망탱이? 할망탱이. 어, 할망탱이. 나 비유 맞추기도 싫어. 막 욕을, 그거 네가 뒤에서 욕을 하, 뒷담화를 까나봐. 근데 뭐 그 네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고, 또 거기서 또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쵸. 어? 어쨌든 저랬던, 네 나름대로 욕을 열심히 하긴 했다만은, 어쨌든 그 집에서 애초부터 너하고 결혼시키지 않는 마음이었어.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이야. 그 엄마가. 알아? 지금은 이제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온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은 하늘이고 너는 천박한 집의 딸이고 나만 다 잘못한 거지. 그렇지. 뭐 말인지 알아? 네. 어디서 벼 먹지도 못한 게. 그렇죠.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이 시어머니 주특게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야.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시면서 맞아. 그러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시던지. 맞아. 개뿔. 맞아. 어? 있는 척 다 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근데 있는 척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야 이년아. 내 말은 이제 그렇다 치자. 그렇죠. 그래도 어? 없어도 어쨌든 어머니는 노릇하시
어머니처럼 행동하면 네가 아무리 그런 성격을 가져도 너도 정이 있는 애야. 다 맞춰줘요. 어, 지금 정은 있는 애라고. 근데 왜 부부 이간질을 해가지고 부부 사이를 너는 참 미련한 게 뭔 줄 알아? 뭐예요? 이간질을 도장 찍는 거야. 그쵸. 어? 맞아요. 너네 신랑, 너하고 너네 신랑하고 네. 너네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서 맞아요. 비계다툼! 비계다툼이 뭔 말인 줄 알아? 내 아들하고 자야 되는데 자기가 뭔 말인지 알아? 아 너무 싫어.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적 있지? 아 네. 그러니까 옆 뭔가 다닐 때도 자기가 옆에 꼭 붙어 다니는. 그러니까 그게 비계다툼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제 알아듣겠어? 네. 그것 때문에 갈라놓는 거야. 비계다툼.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와도 그 비계다툼은 끝나지가 않을 거야. 너네 시어머니는 그 뭐라 그러냐, 미절이라 그래야 되지. 미절이야, 미절이. 어? 며느리를 가지고 결혼을 시켰으면 그치. 아들은 장인 줘야 되는 거야. 며느리한테.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내 아들일 뿐이야. 그치. 그리고 며느리한테 남편이고 그치. 근데 지금 미절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비계다툼 웬 말이니? 그쵸. 어, 시어머니가 돼서 자식한테 베개다툼을 웬 말이냐고. 그치. 어? 그래서 네가 지금 한 가지 물어보자. 어, 너 솔직해서 좋다. 네. 솔직히 좋은 게 뭐냐? 네. 너 지금 신랑 여기 마음에서 개심한 마음은 솔직히 들어. 그쵸. 개심한 마음은 솔직히 들지만 네. 너 신랑에서 한 자랑 마음 못 놓고 있어. 맞아요. 그게 지금 그게 정답이야 지금. 그게 보여요? 어. 보여. 보이니까 무당생활 하지. 안 보이면 무당생활 하겠니? 그쵸.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네가 아까 네 신랑 뭐 막 흉보고 지랄 몇 명 떨더라? 근데 쟤 불쌍하네. 속으로 지나가다가. 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라도 쟤가 잊으려고 그러나? 잊기야매 상처인가? 잊기야매 노력인가? 저렇게 해서라도 지 신랑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 그치. 그게 안쓰러웠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덮으려고, 그러니까 어. 이걸 덮으려고 더 강한 척하고 막 그랬던 거죠. 나는 근데 막 그게 눈물이 났었어. 쟤 어떻게 다음에 아가 데리고 쟤 진짜 이혼했을 때 그치. 어떻게 살까? 쟤 아가 데리고 쟤가 어 그치. 어떻게 살까? 가슴 속에서 솔직히 여기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확 막힌 그러다가 지금 콜라 사이다 다 동원한 거야. 지금 그쵸. 콜라 사이다 다 딱 늘을 보는데 딱 얹혀버리는 거야 여기가. 저 답답한 몸으로 저 마음으로 제가 어 팔공주 팔공주 오공주 흑장미 말은 그 성격을 네, 비유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 맞아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맞아요. 진짜 지 신랑을 사랑했구나. 맞아요. 지 신랑을 사랑해서 그 흑장미도 버리고 맞아요. 팔공주도 버리고 또 무슨 공주 있냐 다 대봐. 백설공주? 그래 백설공주. 백설공주도 버리고 다 그냥 어? 내 나를 불태웠구나.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나를 불태웠구나. 맞아요. 나를 불태웠는데 진짜 친구 다 버리고 그 미저리가 그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점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요. 거기서 농관에서 너 마지막까지 너 쫓아내려고 마지막 도장 찐 걸 봐야지만은 안심한데 그래서 너는 지금 일단 쫓겨났어. 응이 아니라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을 맞아요, 시켜. 맞아요. 어? 맞아요. 너는 일단 이혼 도장에 네. 아직 잉크는 안 말랐다 내가 봤을 그렇죠. 때. 맞아요. 잉크는 안 말랐는데 네. 그 말리게끔 아예 해버리려고 너를 쫓아내버렸다고. 그쵸 맞아요. 네 발로 겨 나와도 니를 못 살게 했으니까 그냥 네가 밀어낸 그러니까 거지 나를. 그러니까 네 발로 나와도 맞아요. 이렇게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을 맞아요. 하는 거야. 맞아요. 네가 짐포탈 싸서 얘기 되더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넌 나온 게 아니라고. 쫓겨난 거. 쫓겨난 거라고. 그쵸. 네가 숨을 쉴 공간이 없어서 쫓겨난 맞아요. 거라고 넌. 그럼 제가 나온 게 잘한 거예요? 아니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 말은 아니지만 아... 어떻게 그렇게 쫓겨나? 아? 그쵸. 어? 나는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좋은 소리만 했다고 해서 내내 하지 마라.
네. 응? 그러다 그랬잖아. 흑공주. 뭐 흑공주? 뭐? 팔공주? 칠공주 다 되자. 공주가 다 되자. 네. 그렇게 놀았던 애가, 껌씹고 놀았던 애가. 네. 그래도 나는 그 모준수모, 정말, 어?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조선을 듣고 살아야 되나. 맞아요. 그런. 다 참았어요, 진짜. 다 참고. 그때 다 버렸다 했잖아. 흑공주 다 버렸다 했잖아. 맞아요. 흑장미 다 버렸다 했잖아. 흑공주, 흑장미 다 버렸다 했잖아. 맞아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네가 졌잖아. 맞아요. 어? 도장 찍어주지 마. 찍어주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도장 찍지 말고 살아요? 애매겨. 괴롭혀요? 어. 그냥 네가 도장 안 찍어주는 게 괴롭히는 거야. 아 진짜? 너 가만히 있어도 도장 안 찍어주는 게 괴롭힌 거라고. 근데 이미 이혼수는 들어왔어. 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아 근데 제 삶에 이혼수가 있는 거예요? 어. 3년부터 들어왔다 했어 안 했어? 아, 그러면 했어. 너도 말해. 그럼 3년부터 그러고 우리 부부 그렇게 살았어요. 네.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3년부터 이혼수는 들어왔는데 질질 네가 노력하면 되겠자고. 그리고 왔다고. 처음부터 이혼 위기는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3년부터 더 심했다 말을 하는 거야. 네. 이리저리 다 캤다고 너한테.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우리 엄마, 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엄마 네. 나 그렇게 잘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신랑도 잘못한 건 사실이야. 신랑도 주관 못 잡고 자기 엄마 편에 든 것도 마지막에는 자기 엄마 편에 든 것도 사실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요? 편 든 거를? 무당이니까 안다고. 개 같은 년아. 욕하지 말라. 나 욕하면 진짜 전기 당한대. 씨. 우리 매니저 그래서 욕 좀 그만하라고. 씨. 아니 근데 너무 맞추니까. 맞아요. 무당이 맞힌 건 당연하고 당연한 한 거니까 생생낼 네.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무당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네. 같이 서서 밀어낸 거냐? 아니요. 아 뭐 시어머니랑? 서서 밀어냈다는데? 누구야? 신랑, 시어머니 한 사람 누구야? 세 명이 보여. 아마 친구일 거예요. 신랑 친구. 신랑 친구?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도 뭐 그랬겠지만, 저는 아직 시아버지의 그건 모르니까, 그 집안 그 가정 사니까. 세 명이서 밀어냈대. 세 명이래요? 세 명이서 너를 지금 밀어냈대. 아. 세 명이서 밀어냈는데, 너 있지? 마스크 한 번만 더 빼. 잠깐만 벗어봐. 너 다음에, 이점 꼭 빼. 빼요? 그거 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아까 살짝 마스크. 맞아요. 밖에서 뵙겠지, 말 안 했지. 네. 뭔가가 보였어. 그래서 내가 올려, 했어. 나 이거 사실 봤어. 마스크를 썼는데 보인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못 맞췄니?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내가. 아, 그래서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잠깐 마스크 벗어봐 했지. 그치? 어. 이거 빼. 이거 빼면 너 이게. 보여요? 어머 대박. 보여. 내 눈이 커서 잘 보여. 너무 신기해요. 그치? 그냥 그거 빼. 빼고. 빼요? 너 이혼 불맹 이혼수는 더 들어왔어. 네. 그러나 네가 이혼 당할 만큼에 만약에 법정에 선다. 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네. 잘못 없으니까. 네. 응? 해. 그냥 안 해준다고 해. 대들었던 거? 네.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대들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험하게 나가잖아요. 제 행동이 그러니까 말이 험하게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든 걸로 그러니까요.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대든 걸로 잡을 것인데. 그러니까. 대든 걸로 잡을 것인데 그렇게 먼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으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들었다. 그러면 너도 써.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참다 네. 이 흑공주가 폭발이 됐다. 써. 네. 그럼 아니면 네. 나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보랍니다. 네. 그냥 뽕이라도 써. 네. 그리고 이혼해주지 마. 지금 셋이서 이제 신랑까지 네. 착당을 해가지고 네. 너 못 밀어내서 안달이고 신랑이 딱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간질을 시켜놨냐면 네. 네 없을 때 나한테 개욕한다고 이간질을 시켜놨어. 알고 있지? 네 맞아요. 들었지? 맞아요. 어? 나한테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하고 18년아 뭐냐라 그런 취급? 네. 말하자면 네. 그렇게 욕한다. 너 없을 때는 아들아 찍찍 짜면서 아 근데 네가
말 험하게 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게 경험 없이 하진 않아. 네. 나를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나를 건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나를 안 건들고 그냥 내가 그 대신 무조건 하지도 않아. 한 그러니까, 10번은 참아. 참는 맞아요. 10번 참, 20번 참는데. 맞아요. 이거 씨발 참다가 이거 10번 씌어버리고 나발이고 내 눈가를 탁 뒤집으면 이건 안 돼. 아 씨발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게 너라고. 맞아요. 그치? 맞아요. 요로 해주지 마. 틀렸으면 틀렸으면 따져. 따지라고 틀렸은 거. 아니야 틀리는 게 없어요. 틀린 거 없어? 네. 해주지 마. 오기를 해주지 마. 지금 너가 아까 내가 흑장미나 그렇게 안 들어와서 모르겠다만 네. 흑장미로 표현을 했다. 흑장미로 표현한 게 아까 말했잖아. 흑장미의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정신과 가기 일부 직전됐어 너 지금. 맞아요. 애기 그러면서 정신과 가기 일부 직전됐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랑이 너 그런 성격인지 뻔히 알면서 만났다고. 맞아요. 그런 성격인지 뻔히 알았고 맞아, 그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맞아. 하지 살아보지를 못해서 나는 너 성격이 좋았다 이 말까지 했대 신랑이. 맞아. 그러니까 반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했대. 맞아요. 동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고 예전에 애기 새끼가 맞아요. 야 그 새끼 데리고 오지 그랬냐 오늘? 아. 미친 새끼.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 지도 주변에서 그냥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지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지 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신랑도 꼴보기 싫어. 네. 왜 그러냐면 네. 지 와이프를 감싸줘야 되는데 그쵸. 지금 지 엄마 농간에서 논 그 신랑도 꼴보기 싫고. 맞아요. 응?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점을 보라. 나는 있잖아 네가 점을 보러 왔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네한테 이것도 집어던져. 내 성격이 그래. 네, 네. 근데 막상 점을 이거 유튜브 네. 아닌 이상 점을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은 안 해. 네. 유튜브에는 대한민국 다 볼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내 살 깎아뭉진 내가 하면서 하는 거야. 굳이. 맞아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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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해주지 마. 지금 대시면서 해주지 마. 알았어? 네. 그리고 양육비 따박따박 받아. 알았어? 네. 물어보고 싶은 말. 해주지 마. 네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오늘 다 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맞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지금 말문이 턱 막혔어요. 네가 말문 터졌어. 뭐 할 건데? 너무 내 마음을 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치? 네. 진짜 용하시네요. 용하셔? 아니, 점 좀 많이 다녀봤냐? 처음 왔는데 용하시다 말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와 너무 깜짝 놀랐어. 전 솔직히 안 믿거든요. 안 믿어? 점 이런 것도 안 믿고 그런 게 어딨어 했는 전 진짜 타로도 안 봐요. 근데 와보니까 아 진짜 이거 빼. 네. 꼭 빼. 꼭 빼고 나면 내 인생이 틀려져 다시 한번. 인생이 달라져요? 어, 다시 한번 뺏겨봐. 근데 이게 너무 있으니까. 너 더 싫어 다시 한번 해봐. 그거 빼면 괜찮아. 그거 빼면 괜찮고 메이크업 할 때 조금 이쁘게 조금 이렇게 얼굴을 조금 순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순하게 해요? 저 약간 세게 하는 척. 세면 아까 헛공주 같아 세면 뭐 까만 공주 될래? 아니 그래도 하나 안 하면서 순진해 보이진 않아요? 아, 너는 아, 그게 보여요? 너는 그렇게 해도 이게 간상점이거든. 너는 화장을 안 해도 네. 세게 보이고 해도 세게 보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마음속에 너는 겉으로만 흑공주 노릇을 했고 겉으로만 칠공주 노릇했고 맞아요. 마음은 진짜 겉으로만 팔공주 노릇했어. 내가 맞아요. 그걸 판단하게 봤어. 니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계속 앵들으는 큰 소리 치더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갖다 니가 그렇게 풀어먹은 게 있었거든. 그런 식으로 반항, 아버지에 맞아요. 대한 반항을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요? 시집 갔을 때 내 신랑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맞아요. 내 신랑한테 잘해야 돼 하는 것이 이렇게 돼버려서 니가 더 상처 입을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해.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무당이니까 안다고. 아, 진짜요? 맞아요. 무당이니까 안다고. 맞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 아버지가 뭐 말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맞아요. 저는 정반대인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반대인 남자를 만난 건 좋다만은
너무 응? 주관이 없다 그래야 되지. 맞아요. 주관이 없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맞아요. 딱 여기서 끊자. 이혼해주지 마. 어? 네. 흑공주? 아니 무슨 뭐 흑장미? 아니 흑장미야. 흑장미로 가. 그냥 네. 흑장미로 가서 나쁜 일만 안 하면 돼. 그때가 차라리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미친년처럼 닭장에서 살았 때가 닭장에서 살았을 네. 때가 행복했어. 응? 맞아요. 내 마음을 그냥 산단수에 먹고 내 몸을 그냥 응? 그 흑장미 때가 막 뭐 그 나이트클럽 때 맡겨버리고 춤사위에 몸 맡기고 살았을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응? 네가 시집가서 그런 짓을 해봤어. 뭔 짓을 해봤어. 다 늙고 살았어.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이제 닭장도 가고. 오케이? 네. 코로나 때문에 닭장 가고 싶어도. 그럼 네가 알아서 해고. 내가 됐냐? 네. 영우 씨 가주세요.